지난 2007년 10월 예상보다 100만 배 가까이 밝아지면서 맨눈으로 관측돼 많은 관심을 받았던 홈즈 혜성이 7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한국 천문연구원은 약 7년의 주기를 갖는 홈즈 혜성이 27일 태양으로부터 3억 3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을 통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홈즈 혜성은 현재 지구로부터 4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태양을 향해 접근하고 있지만 밝기가 13.4등급으로 무척 낮아 소형 망원경으로는 관측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즈 혜성은 1892년 영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홈즈가 발견한 혜성으로 이번에 지나가면 오는 2021년 1월에 다시 태양에 접근할 예정입니다.